아름다운 삶과 행복한 가정, 그리고 부유한 국가, 요것을 되기를 바라는 법사 중에 한 사람이고 스님 중에 한 사람, 본인 무심이라고 합니다. 사주팔자는 못 바꾸죠. 운명은 바꿀 수가 있어. 운명은 바꿀 수 있는데 사주팔자는 바꿀 수가 없는 것이, 사람이 태어나면 자기 사주의 팔자를 정할 때 자기가 그걸 깨우칠 때는 이미 많은 세월이 지나서 그걸 깨우치게 돼요. 그런데 젊은 부부들이 어린 아이들을 낳아가지고 애를 키우는 분들은 꼭내 자식의 사주를 알아라고 하고 싶어요. 인간은 지 사주를 꼭 알아야 되는데 어린 애기는 알 수가 없잖아요. 그럼 부모도 모른다 하면은 아들이나 딸한테 사주에 대한 걸 가르쳐주고 알 수가 없잖아요. 근데 사주는 분명히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. 태어날 때 연, 월, 일, 시, 요 네 가지를 갖다가 천간지지라 그래요. 천을 보통 이야기할 때는 이 하늘인데 태어난 연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. 간은 태어난 그 월을 이야기해요. 그 다음에 또 지는 태어난 땅지자 일을 이야기해요. 요 지 마지막 지는 시를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그림자라 그러거든요. 시가 안 좋으면 굉장히 그 사람 살아가는 운명에 차이가 많아요. 예전 어르신들은 내가 몇 시에 태어났어 엄마 물어보면 지가 4시 10분인가 4시 20분인가 이렇게 애매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. 원래 자축인묘 진사오미 수신유 술해라는 것은 2시간을 1시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40분이다 20분이다 하는 거는 그 시에 포함되는 건데 앞쪽으로 땡기지냐 뒤쪽으로 땡기지냐에 따라서 좀 엇갈리죠. 엇갈리는데 그 안에 시에 든 사람은 오전이냐 오후에 따라서도 좀 바뀌어요. 태어난 애기 연월 일시를 보면 제 얘기가 아주 뭐가 되겠다고 사주에 나와 있어요. 애기 사주는 예를 들어 많은 사람을 병을 고치듯 의사가 돼야 되는데 부모는 어쨌든 간에 검판사를 만들고 싶어서 애기를 막 그쪽으로 결국은 검판사도 안 되고 의사도 안 되고 나중에 다른 길로 가서 지 사주대로 못 살면 지 삶이 엉망이 돼버려요. 그것 때문에 꼭 1년에 한 번 정도 이 사주풀이를 잘 하시는 선생님들 가가지고 어린 자제분을 둔 분들은 학교를 들기 전에 7살, 8살 들기 전에는 우리 아기가 무슨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으며 그것을 알고 아기가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부모님들이 유도를 해 나가면은 가기 싫어도 가게 돼 있어요. 근데 우리 선생님이 금방 질문하셨다시피 대부분 보면 그렇죠. 친구들 중에서나 이 주위 사람들 보면은 자기 아버지가 선생님이고 어머니가 선생님은 그 자식도 선생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. 왜 그럴까? 그걸 모르잖아요. 근데 부모의 사주를 따라서 자식이 가는데 그걸 모르고 엄청 잘못 살았으면 뒤 후에라도 그것을 자기가 깨우쳐서 자식한테 해야 되면 이미 자식이 성인이 되어버려가지고 넘어가실 시에는 그 집안은 그냥 망조가 됩니다. 꼭 사주는 어릴 때 부모가 알아야 되고 사람한테는 상이 세 개가 있어요. 간상, 수상, 심상. 그런데 한 가지 안 바뀌는 게 있어요. 심상. 심상은 절대 바뀔 수가 없어요. 태어날 때부터 악인은 없어요. 환경에 따라서 악인이 되고 도둑질을 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범죄자들이 생기는 것이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는 전부 다 아름답고 맑고 귀한 자식으로 태어나요. 삶에 살아가면서 그게 바뀌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 바뀌면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을 교육을 시킬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심상을 내 자식의 심상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 심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줘야 되고 심상에 심액이 안 들게 만들어줘야 사주대로 살아간다. 제가 그 이야기 꼭 해주십시오.